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 셀트리온이 5,000원 하락해서 30만 1,500원에 하락을 했습니다. 기관 외인 다 양 매도했고요. 우리 진성 개미들만 매수를 했네요. 오늘 우리 주주분들 중에서 셀트리오 호호호 님께서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영국에서 지금 신약으로 레그단비밥, 우리 셀트리온에서 만든 성분명이죠. CTP59. 이거 정보를 올려주셔서 제가 직접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유튜버나 아니면 다른 주주께서 어떤 정보를 주면 꼭 본인이 직접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종목에 대한 믿음이 없거든요. 뭐 사이트 한번 볼게요. sps.nhs.uk 영국 정부에서 운영하는 거고요. Specialist Pharmacy Service의 약자입니다. SPS는 오른쪽 상단을 클릭을 하면 요 플래닝이라는 부분이 나오고요. New Medicines 클릭을 하면 자 여기 New Medicines 신약이죠. 우리말로 번역을 굳이 하자면 쭉 스크롤 다운을 하면 여기 레그단비마라는 요 성분명이 보이시죠? 자 이거 클릭 한번 해볼게요. 클릭을 해서 들어갔습니다. 2021년 2월 26일 날 등재가 됐고요. 자 보세요. New Medicines Coronavirus Disease 2019 Treatment and Post Exposure Prophylaxis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고요. Company Name UK Celtrion. Company Name US Celtrion. 영국과 미국의 셀트리온이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이름이 들어가 있죠. 지금 이 신약 절차를 영국에서 지금 밟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롤링 리뷰 EMA에서 시작한 것도 알고 있고 또 각국에서 Compassionate Use 동정적 사용에 대한 개별 국가별 심사도 들어간 걸 알고 있잖아요. 셀트리온 주주의 시간은 점점점 더 다가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빠르면 다음 주 정도에 Compassionate Use 각 국가별 사용 승인이 허가가 날 수도 있으니 주말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즐겁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